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투톱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갈등이 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특감은 원내대표가 다룰 사안이다. 쐐기를 박으려 하자 한동훈 대표가 원내든 원외든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즉각 반박을 하면서 이 친한계 친은계가 사실상 내전에 돌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추 원내대표가 의원 단체방에 국감 마치고 의총을 열겠다 글을 올리면서 양쪽 간의 세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입니다. 현재 친한계는 20명 남짓, 친윤계는 최대 4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대 변수는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50여 명가량의 중립지대 의원들입니다. 자, 이 한 대표의 이런 행보를 놓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선, 독단의 정치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한 대표가 뭔가 좀 너무 서두른다. 이렇게 이제 친윤계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당론도 아니었고 당시 야당과 공수처 설치 협상 당시 카드였을 뿐이다. 당론으로 채택한 적은 없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저 의총 결과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될 수도 있고 이제 부결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많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전선을 잘못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유난 갈등이 이게 이 추한 갈등으로 지금 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난 갈등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러려면 이 특별감찰관 이슈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기할 게 아니고 지금은 김건희 특검 얘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한동훈표 그 김건희 특검법 면담에서 그렇게 당하고 왔으면 그거 곧바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딱 하고 그거로 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정면으로 붙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피해가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도로 한동훈 그러니까 이 면담 이전에 또는 그 재보선 이전에 좀 약했던 한동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전선 자체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의 그 갈등 구도로 이렇게 좀 대체가 돼버린 거예요. 본인 생각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이제 자기를 지금 앞에서 방어하고 있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일단 제압하고 넘어가겠다 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전략을 좀 잘못 짠 거죠. 적장을 향해서 곧바로 쳐들어가야 되는 순간에 지금 변두리에서 너무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학위 대변인.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약간 뒷걸음질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네. 오히려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걸 놓쳤다 그런 얘기 같거든요.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래요? 뭐냐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참 비본질적인 걸로 일단 싸운다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어린아이들 치고받는 거 보면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되게 뭐 저런 걸로 싸우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딱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감찰관으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성격이 있거나 뭐 예. 견제적 기능을 하는 거지 사정기관이 일단 아닙니다. 특별감찰관 법에 따르면은 뭐 감찰 대상도 보면 수석 이상급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인데 뭘 할 수 있냐면 자료 요구, 뭐 기관의 협조 요청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강제성도 없습니다. 강제성도 없는 상황에서 자료 조사 같은 거 자료 요구 같은 걸 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뭘 하느냐 검찰에 고발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사항은 검찰에 고발이 돼 있지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불기소 처분하고 이러니까 못 믿으니까 사정기관을 못 믿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특별감찰관으로 돌아가면 의미 없는 걸 다시 반복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 잘해주셨듯이 특검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검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특별감찰관으로 우회하는 건데 이건 사실 국민들 능멸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본질적인 얘기로 싸우는 데다가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우습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조금 작은 전선이라도 기본적으로 이기는 전선에서 싸울 필요가 있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자꾸 지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최상병 특검, 제3자 특검 할 때도 결국 그거 어떻게 됐죠? 허지부지되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하면서 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논의하자고 그것도 자유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뭐가 바뀌어진 게 있나요? 그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구당 부활 그 이재명 대표하고 뭐 논의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용산 인적쇄신 이번에 뭐 그 면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특별히 뭐 의미 있는 답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던진 카드가 이 특별감찰관 카드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감찰관 카드를 주장해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이기는 전선이니까 그러면 뭐 그거라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북한 인권재단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슈잖아요. 지금 뭐 친한계에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 전략 전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론아 당론이나 다름없는 당론이다. 그러니까 당론이나 다름없는 전략 전술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당연히 원내 문제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이제 뭐 추원내 대표는 특감 원내 사안이라 그러고 한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대표가 당무를 통할한다 그러는데 엄밀히 정당의 국민의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최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 사전에 뭐 이런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도 결국 이제 북한 인권재단에 대한 중요성 이런 문제하고 결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외총에서 표결을 한다 그래서 친한계는 낙관한다 그러는데 전혀 저는 낙관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는 문제 명분상으로도 밀리는 문제. 북한 인권재단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걸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여론이라는 것도 여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치밀하게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평론은 역시 평론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한동훈 대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전지전능할 수 있도록 해법을 누군가 만들어줄 수 있냐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단계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강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고는 싶지만 현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더 대통령 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은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충돌하면서 결별하는 게 아니면 단계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는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방금 전에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를 박 의원님과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0%입니다. 사실 20%가 10% 진입의 문턱에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갤럽 조사는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19.5라도 19.6이라도 20일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의 압박을 받는다. 말은 부산 범어사에서 돌을 막겠다고 했지만 사실 민심의 돌은 돌이 아니라 바위산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정평가는 70%고 지금 여기서 부정평가 이후로 김건희 여사가 가장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몇 퍼센트로 나왔어요? 15%입니다. 15%. 그러니까 경제, 민생, 물가보다도 더 높습니다. 앞서 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도 답답할 거예요. 그것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답답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꼬봉이냐. 그런 댓글이 있고 장일홍이란 분은 내가 한동훈을 응원하는 날이 올 줄이야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나 어떤 민심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위를 앞으로 향후에 더 점해 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 이전부터 그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재보선 과정에서 얼마나 세게 이 김여사 이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자, 그래서 아, 이거 재보선 끝나고 나면 이제 확실히 이제 뭐 윤 대통령하고 이제 결별하고 자기 정치 본격적으로 나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꺼낸 칼이 지금 이제 굉장히 허무한 거죠. 면담에서 그렇게 당하고 나서 나온 카드로서도 이건 너무 좀 황당하다. 뭐 일본 그 무사들 보면 칼 두 개 이렇게 꽂고 다니잖아요. 긴 칼, 짧은 칼.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긴 칼을 딱 뽑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김건희 특검법 카드죠. 그런데 그 카드는 안 꺼내고 갑자기 작은 칼을 또 꺼내니까 에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정도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응해도 돼.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건대는 약간 이제 늪에 빠졌어요. 이 특별감찰관 이슈요. 쉽게 이게 결론이 안 납니다. 아마 한두 달 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이 이슈 가지고 거기 묶여가지고 다른 것도 못할 겁니다. 일각에서 또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결국 그 김건희 특검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 지금 이 카드를 좀 던진 거 아니냐. 특별감찰관 카드를 혹시 대통령실에서 받으면 그냥 김건희 특검법은 안 하고 넘어가기 위한 그런 명분 쌓기용으로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걸 카드를 던진 거라면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자책골도 이런 자책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댓글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심리적 분당이라는 그 논란에 대해서 당나라 군대에 비유를 했거든요. 오합지졸. 근데 당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왜 이 당나라 군대라고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판에는 이제 뭐 연전 연패했다고 하긴 해요. 네, 뭐 사실 집권 여당이니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죠. 좀 더 조직적이고 이 정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미 없는 걸로 자기들끼리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별감찰관 설치한다고 한들 김건희 여사 의혹이 그걸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건 어린애들도 다 알 텐데 이걸로 지금 진지한 표정을 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그럼 제가 한번 한동훈 대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곧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다시 발의한 게 표결에 붙여질 텐데 반대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반대할 때 특별감찰관이 더 중요하니까 특검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냐는 거죠. 늪에 빠졌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저는 북한인권재단 얘기도 사실은 사람들이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재단 하니까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이거 박근혜 정부 때 설치됐는데 뭐 북한과의 관계나 안보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그때 좀 신중하자고 반대했던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이 뭔가 북한 재단 인권 이사 임명하는 거를 다른 건과 연계시키는 게 유구한 전통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기 전에 먼저 재단 이사부터 추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뭐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한기호 의원이 뭐 저기 신원식 안보실장한테 폭격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한쪽에서는 북한 인권재단 그 설치하면은 시급하게 가서 뭔가 실태 조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랑 전혀 동떨어진 걸로 지금 당론인이 많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엄청 쓴맛을 보고 있다. 아, 결국 한동훈 리더십의 문제인 거다. 아, 리더십 문제를 제기한 분도 있고요. 자, 북한 인권 향상이랑 대통령 친위적 비위 근절과 대체 무슨 상관이냐? 왜 연계하냐? 이거는 친윤이나 대통령이시라고 반대되는 입장이죠. 특감이야말로 영리한 카드 아닌가? 민주당이 안 받는 속셈도 부각시킬 수 있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두둔한달까요? 이런 의견입니다. 반면 실효성 없는 특감으로 특검 받지 않으려는 꼼수 부리지 말라. 이건 민주당의 생각. 입니다. 불량 감자 고르기, 편 나누기 그만했으면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